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 물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 특히 2030세대 대출받은 사람들은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른 백성들의,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올린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또 강달러 문제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그럼 대책이 나와야죠. 예?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을 줄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겁니까? 그 대책도 함께 좀 윤석열 정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3일. 그러나 오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식이 아십니까?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이런 소식도 좀 가끔이다 들려와야지만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영거포 두 골을 올려서 프랑크푸르트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더욱더 좋은 기량과 컨디션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제가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코멘트 뉴스는요. 뉴스 코멘터리는 제가 코멘트 뉴스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영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감 중에 바쁜데도 김영민 의원이 전화 출연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치적 공격도 막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바쁘신 분이지만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클래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인기 코너죠. 안변해. 지난주에도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갔던데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 안변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을 갖고 현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 현무투 문제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흔쾌하게 저희가 받아들였죠.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김영민 의원 말씀 듣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퇴진이 요즘에 부상하고 있는데요. 누굴 퇴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퇴진시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시민이 중심이 되세요. 그건 1960년 4.19, 4월 혁명이죠. 이 부패한 독재 정권,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죠. 우리가요. 학생이 물론 중심이 돼서 일어났습니다만 그땐 고등학생이 2.28 대구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먼저 분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자진 사퇴하고 어디로 갔나요? 하와이로, 해외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퇴진시킨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2인자, 2인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2인자,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었죠. 이기붕, 아주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 가족까지 다. 2인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독점한 이런 소수의 지배세력, 권위화된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적인 부정이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주권자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적 주체로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집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전두환. 그 이름도 거룩한 전두환. 87년 6월 항쟁으로 아, 나 호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이때 전두환이가 다시 계엄령을 검토했다 그러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군지휘관들이 반대해왔고 계엄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을 물론 탄핵도 시켰습니다만 박근혜를 두 번이나 퇴진시켰었고 헌정 중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표나 선거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계속 그 임기를 보장하고 전두환 임기 보장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승만 임기 보장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후퇴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행복은 뒤로 처졌을 것입니다. 헌정 중단 일가에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드디어 그 서울대생 윤석열 그
그 탄핵 대자보 붙인 서울대생 왜 대자보 썼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한 사람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거짓말, 이 독재적 국정운영 때문에 대자보를 붙였다. 혼자서 테이프하고 종이를 사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간에요 학생도 1학년이더라고요. 둘둘 학번이니까 중간에 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다시 윤석열이 뉴스에 나온 걸 보고서 의지를 불태웠다고 이 학생이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이유는 뭐냐?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다고 합니다. 11월 5일 날 학생의 날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요. 아, 경남에서도 경남이죠. 이 경남은 원래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윤석열 심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런 정권 없었다. 민생, 민주, 평화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 심판운동에 깃발을 든다고 윤석열 정권 심판 경남 민중대회를 10월 29일에 한답니다. 이들은, 이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한계치에 달해 있다. 규탄과 심판과 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